안녕하세요. 로봇소프트웨어 강의를 맡은 MM만능 아카데미의 노석 대표 강사입니다. 위 프로그램은 한국에 대해 로봇소프트웨어 강사 양성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목표입니다. 먼저 줌, 말랑말랑 코딩 여행, 아이키트, 오즈버스 순으로 실습할 것입니다. 이 강의들은 실습 위주로 진행하는 강의며 기본 서적들을 기반으로 제작한 강의입니다. 먼저 줌 실습입니다. 먼저 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줌을 먼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줌.us가 나옵니다.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다운로드가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하였기 때문에 해당 과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쉽게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모바일에 웹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줌 클라우드 미팅이 뜹니다. 설치가 끝나면은 줌을 누르셔서 해당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줌을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하시면은 PC 버전이고 모바일 버전입니다. 새 회의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오디오 첨가를 누르시고 보통 이줌 링크를 통해서 이줌 링크를 통해서 공유하기가 되는데, 이줌 링크를 누르면은 실시간으로 바로 넘어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비번을 눌러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 해당 방장에게 회의 아이디는 이 링크에 보시면은 숫자로 된 물음표 전까지 총 10자리 숫자가 참가 아이디가 회의 아이디가 됩니다. 이렇게 참가를 하시게 되면은 회의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렇게 암호를 달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암호에 이 호스트가 암호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암호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시게 되고 대기실에 입장을 하게 되면은 호스트에게 이렇게 알림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비디오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켜지게 됩니다. 수면 들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지문이 있다는 표시인데요. 지문이 끝나면은 호스트는 이렇게 손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발표를 할때 참가자에게 질의권을 주겠다 하면 이 음성의 해제 요청을 누르시면 참가자에게는 이렇게 음성을 해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음성을 유지, 음성을 해제 두 개의 버튼이 뜨게 됩니다. 만약에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음소거 해제를 누르시고, 마이크를 끄고 싶으면 음소거 유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비디오 시작 요청도 할수 있고, 마찬가지로 내 비디오 시작 나중에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호스트는 이 보안을 누르시면 회의 잠금과 대기실 사용이 있습니다. 이 대기실 사용과 회의 잠금을 풀게 되면은 회의 잠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를 비공개로 돌리고 이제 더 이상 그 링크로 아무도 참가를 할수 없게 비공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기실 사용은 아까 전에 그 비밀번호를 누르시는 과정을 없앨 수가 있게 됩니다. 호스트의 경우는 이렇게 대기실로 배치를 할 수가 있고, 호스트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거도 할수 있고,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참가자의 경우는 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름 바꾸기가 있습니다. 일일 이렇게 바꾸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 스스로 이름 바꾸기를 해제를 하게 되면은 이름 바꾸는 기능이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두 음소거를 눌러서 다른 사용자들의 음소거를 한 번에 할수 있습니다. 초대 기능을 이용해서 메일과 연락처로 링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음소거 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소거 해제가 되지 않게끔 막는 기능을 하게 되고, 이 채팅 기능도 이제 맡게 되면은 채팅이 비활성화된이라고 뜨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록 같은 경우는 녹화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오디오 연결 같은 경우는 오디오가 만약에 연결되지 않을 때 눌러서 오디오를 연결하시는 것입니다. 화면 공유를 하여서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쓰는 기능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 하셨으면 공유 중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은 바로 가상 배경과 비디오 필터입니다. 이 가상 배경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뒤에 이러한 배경이 이렇게 크로마키 처리를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녹색 스크린이 크로마키인데요. 이 크로마키를 전체 크로마키로 변경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 컴퓨터에 기록하기는 이 4기로 저장 위치에 저장되게 되고, 이 반응을 누르게 되면은 위에서 보신 것처럼 반응이 됩니다. 탭로그라고 말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가 음소거 중일 때
이렇게 탭을 누르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기를 첨가자도 반응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상단에 이모티콘이 뜨게 됩니다. 다음은 비디오 필터인데요. 비디오 필터도 가상환경처럼 이런 식으로 필터가 쓰여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아시게 되면은 여러분도 줌을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